뚜렷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어떤 진단명은 뚜렷이 나오는 건 없는데 온몸 컨디션이 뭐예요? 좋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이 세포의 작동을 잘, 세포가 할 일을 잘 하게 하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 유전자가 원활하게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몸 컨디션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검사를 아무리 해봐야 찍혀서 나오는 건 없어.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온몸에 뭐 여러 종류의 세포들, 제가 273가지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세포들이 대부분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검사해도 안 나오고 애매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좀 좋았다가 유전자가 작동을 조금 더 잘하면 컨디션이 좋게 느끼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영 나빴다가 이제 이런 모든 병이 사실은 그래요. 자 이제 그럴 때.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의 변질은 제일 큰, 유전자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큰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불.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열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유전자에게 미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왜 스트레칭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조금 서론이 조금 필요해.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 발견한 대로 유전자는 변한다. 변한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이 생긴다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떤 요소가 유전자를 변화시키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이 놀라운 새로 생겼으니까 이거는 첨단 과학이에요. 아직 최첨단 과학이 발생했는데 이 최첨단 과학을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타임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에피 이 세 글자를 막아버리면 뭐가 돼요? 제네틱스가 돼요. 제네틱스라는 과학은 유전자학이라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틱스를 막아버리면 이렇게 에피가 없고 그 다음에 틱스가 좀 여기 뭐가 남아요? 진. 이거는 진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이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 자, 진은 요거 뭐예요? 진이 본래 가장 평범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서 유전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DNA라는 단어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지놈, 뭐, 이런 유전자를, 말하는 뜻, 단어가 많은데, 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인. 그래서, 그 다음에 틱스가 붙으면, 수학을 뭐라 불러요? 수학. Mathematics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학문의 종류를, 학문을 뜻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학. 아,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댕기면서 배운 학문은 옛날 유전자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네틱스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제네틱스 공부에 따르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예요. 예. 네. 그래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 유전자는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 유전자학이 바로 제네틱스. 뭐가 없는? 에피가 없는. 예. 네. 그래서 그 우리 의사들은 에피가 없는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을 몰랐어요. 저런 게 있지도 않았어. 에피제네틱스는 뭔데? 에피가 붙으면 후천적 선천성이 아니라 무선성?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새로운 과학, 곧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리빌한다. 리빌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타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 보여줬다? 에피제네틱스가 How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choice는 뭐예요? 선택. 우리들이 매일 매 순간 하는 선택이 그 선택이 the choices you make. You make라는 말은 매일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이 말입니다. The choices you make. 그 인간들이 매일 매일 하는 이 선택이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네. gene이 유전자고 s를 붙이면 복수, 유전자들이죠. 그리고 당신의 어린 자식들의 유전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선택이, 선택이, 예. 네. 예. 네. 아, 제가 미리 예고하신,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이 있고, 안 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예. 네. 박수 치시는 것이, 그, 저한테 박수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와, 그렇구나. 새로 깨닫게 된 뭐예요? 진리.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내가 알게 됐다는 사실에 박수를 치시란 말이에요.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뭐 아는 거면 아는 거지. 예,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왜 있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치고 보십시오. 예, 예. 치고 보면 여러분이 더 신나게 치실수록 유전자, 그러니까 친다는 선택과
박수 치자는 선택과, 아니, 나는 안 칠래라는 선택.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니까. 그래서, 옆 사람은 쳤는데 나는 안 쳤을 때, 유전자에 박수를 치면 유전자에 아주 좋은 변화가 옵니다. 좋은 변화가. 그래서, 칠 때와, 물론 내가, 아, 그렇구나. 아,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깨닫기만 해도 유전자 변화가 와요. 그런데, 이야, 그럼 이 새로운, 내가 깨달은 새로운 사실이 내 유전자를 회복해서, 내가 병을 치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의미에서 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더 빨리 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박수 치시는 거 뭐 그렇게 돈 안 들잖아요. 뭐 힘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치고 나면요, 여러분 유전자에 더 확실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해서는 일단 하여튼 치고 보세요. 왜냐하면 치고 보면 안 칠 때와 칠 때와의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결국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뭐를 증명했다? 유전자는 변하는데 뭐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사실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자,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유전자의학의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난다. 이게 다 후성유전자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그 상아가 없어지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아가 없어져. 상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상아가 없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뭘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거든. 그 물질이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들을 생산해내지 않는다면, 상아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 이게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유전자가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유전자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니까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꺼져버리니까 상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상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코끼리가 사는 곳이어야 돼. 아프리카하고 또 어느 지역이에요? 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인도 코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들만 이렇게 상아가 없어. 그럼 상아가 없어, 없는 이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근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프리카 코끼리만 그래요.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지는,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상아를 안 만드는 거야. 여러분, 아까 보니까, 타임지 그 표지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하는 선택 중에, 선택이 내 자신의 유전자에도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도? 자식들.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는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새끼 코끼리들에게 들이 가지고 있는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임신 중에도.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상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 중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뭐를 해야 된다? 태교. 그죠? 태교 전문가. 태교.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 유치원의 그 거장들이 여기 와 계세요. 그 유치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다 뭔가 옛날부터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게 정말 그래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된다. 근데 유아 교육뿐만 아니라 태아 교육. 그래서 임신 중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을 태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 있을 때는 절대로 뭐 내면 안 돼? 화내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이 되지 말라. 그러면 엄마가 맨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러면 태아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임신 중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조상님들은 태교를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의과대학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가 다 된 줄 알고, 뭐, 물어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 이제 뭐, 상구야. 태교란 게 그게 중요하나? 에이, 그거, 뭐, 이거 이래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태교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게 돼버렸는데,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날까? 이야, 이게 아기에게까지도 뭐예요?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점점 알아가야, 확실히 인식해야, 여러분이 정말 치유를, 그렇죠?
치유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의 치유, 유전자의 회복을 이제는 하는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보세요. 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바로,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군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왜 이런 유전자의 변화가 왔냐 하면, 예. 자,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다. 코끼리 개체 수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줄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많이 죽여요. 왜 죽이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아프리카는 항상 나라마다, 예, 네. 전쟁을 하고, 내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전, 전쟁을 치면은 뭐가 필요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 있어? 코끼리 상아야. 그래서 이 코끼리를 막 죽여가지고, 예, 이렇게 상아가, 예, 상아를 많이. 그럼 이거하고 상아 없이 태어나는 거, 유전자 변화하고 무슨 상관이냐? 총소리가 빵 났어. 그 코끼리 한 일가족, 24마리가 놀래가지고 팍 도망을 갔어. 그 멀리 도망가서 이제 다 보니까, 아, 이 상아가 제일 크고 멋있는, 덩치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세고, 그런 삼촌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그 총소리가 났던 곳으로 다음 날 가보니까 그 삼촌 코끼리가 죽어 있고 뭐가 잘리고 없어. 상아가 잘려나고. 코끼리들이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상아가 있으면 사람들이 죽이는구나. 상아 잘려가 버려. 그걸 알고 엄마 코끼리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어야 살겠구나. 이거를 마음에 느낀 거야.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 어디에 전달이 돼? 유전자에 전달이 된다. 어떻게 마음의 느낌이 유전자까지 전달이 되는가는 제가 이제 점점 강의가 발전할수록 아주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마음의 뜻에 반응한다.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일단 하나로 통일합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왜 유전자가 뜻에 내 뜻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는가, 변화를 일으키는가는 자세한 이제 과정을 제가 설명을 탁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박수를 친다라는 것도 나의 뭐예요? 뜻이에요. 선택이야. 네. 여러분 옛날에 요즘 좀 뜸한데, 요즘은 뭐가 뜨고 있어요? 맨발 걷기가 뜨고 있더라고. 예, 또 이것도 또 지나갈 거예요. 지금도 막, 올겨울이 막 너무 추웠고 이래가지고, 추운 날씨 때문에 맨발 걷기가 조금 줄어졌어요. 근데, 뭐,
한 1년 갈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발 걷기도 그것도 내 마음보다는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별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 유전자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이제 건강에 좋은 건데 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다?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네, 그 왜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가? 이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삼촌이 쓰러져 있고 상아 잘려 나간 걸 보고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뜻이 유전자에 전달돼. 그래가지고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상아가 안 만들어져. 얼마나 이게 나의 생각이 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죠. 변한 거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 외부 환경에는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어요. 네. 외부 환경은 아무 변화 없어. 먹는 것도 변화 없어. 계속 코끼리는 같은 거 먹고 그 지역에서 계속 같은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대. 변했다는 것은 뭐만 변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탁 걸렸다. 어떤 병이 걸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빨리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야,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되게 행복해졌다. 우리들의 보통 생각은 뭐예요? 미친년이지. 근데 그게 부정적 생각. 나도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이 더 안 치는 것보다는 더 낫죠.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치세요. 치시고 박수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뭘까? 함성. 이야! 함성이에요. 그래서 웃음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100% 긍정적입니다. 그거는 맨발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웃음 치료를 해보면, 실제로,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와! 하고 한참 웃다 보면 뭐예요? 그게 우스워. 그러니까 우스우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 그게 뭐예요? 엔도르핀.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 노란색.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돼.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단지 내가 한 게 뭐밖에 없는데,
별로 우습지도 않지만은 웃는 게 좋다고 그래서 웃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는 웃는다고 할 때, 웃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웃어요? 좋을 때 웃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일단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내가 웃었다 그러면 웃는다는 그 자체의 뜻이 뭐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그 내가 웃으면 내 몸에서 아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그 좋은 뜻, 웃는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 행동이지. 서로 웃고 삽시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어떤 행동, 그게 웃음이죠. 웃으면 내 유전자는 좋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예, 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나쁘게 느껴지는 뜻은 어떤 경우예요? 예, 네, 어떤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숨 막힐 때. 숨 막힐 때, 기가 막힐 때.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지금 안 좋고, 뭐, 세계 어느 곳이 다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 뭐, 특히 지금 이제 숨 막히게 사는 거야. 즉,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상태를 우리는 숨 막히게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힐 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커요. 자,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우리가 숨 막힌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는 천식이 없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천식에 걸렸어요. 예, 네. 지금 생각하면 천식에 걸린다, 아토피에 걸린다는 말은 내 체질이 알레르기성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질이 알레르기성으로 변했다는 말은 체질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질이라는 성질이라는 말이에요. 체질. 그러면 몸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세포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체질이 변했다는 말은 세포의 성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의 성질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 결국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고 세포가 변질되는 것에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천식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찬바람을 쐈다, 조금이라도 공기 중에 먼지가 많다, 봄이 왔다, 겨울에는 공기가 깨끗한 편이에요. 왜? 뭐가 없으니까. 꽃가루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봄이 돼서 공기 중에 꽃가루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숨 쉬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꽃가루가 쏙 들어오는 거죠. 기관지로 들어오면 내 면역력이 강하면 괜찮아요.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 몸이 편안해요. 즉,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도가 5단이고, 태권도가 3단이고, 이 정도 되면, 뭐, 어딜 가도 편안해요, 안 해요? 네. 네, 편안해.
깡패들 찝쩍거려도 뭐라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왜? 내가 강하니까. 그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든든하니까 그렇게 찝쩍거리는데 쪼무레기들이 와서 찝쩍거려도 그렇게 과잉 반응을 화를 안 내요. 그 내가 강하면 화가 잘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화를 안 내게 되게 하려면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무선적으로 강해져야 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이걸 이제 배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많이 사용됐던 말, 내공이 뭐예요? 내공이 뭐라 불러요? 내공이 많이 쌓이면 화를 잘 안 내. 이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는 화를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많으면 이게 과잉 반응을 해버려. 그 내가 강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화도 안 하고 조용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건강상의 내공은 뭐냐하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나쁜 외부의 환경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 면역력이 약하면 꽃가루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외부의 적이 침범한다. 내 몸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콧물, 눈물, 재채기, 이게 이제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방어수단이, 그러니까 과잉 방어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지. 과잉 방어. 이제 그게 알레르기 현상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피부에도 과잉 반응이다. 제일 피부에 과잉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현상을 두드러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다른 무슨 꽃가루니 뭐 이런 음식이니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만 해도 이렇게 슬쩍 긁어만 줘도 어떻게 과잉 반응을 쫙 긁으면 뭐, 그 긁은 대로 빨갛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예민해져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은 이제 코 안, 이 눈, 여기에 예민해져 있어요. 항상, 나쁜 게 밖에서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아토피나 천식이,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한 10년 동안, 천식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미국 가서 막, 햄버거 막 때려 먹고, 뉴 스타트를 전혀 몰랐을 때, 막 우유 마시고, 막 치즈 먹고, 막, 너무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살이 쭉 찌면서 면역력은 떨어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민, 과민성이 돼가지고, 피부도 과민해지고, 특히, 그래서 천식에 걸려서, 천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잘 못 쉬어. 왜냐면, 이 기관지의 기도가 막혀요. 이렇게 안에 기도가 부어가지고, 그래서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뭐예요? 이 직경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관지가 확실하게 열려 있을 때는 공기 공기가 쉽게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게 이제 오므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쌕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천식이 심하게 왔을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거 꽉 막히면 죽잖아.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숨이 막힌다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 숨만 막혀도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 속이 마음이 복잡하고 막 잡념이 많고 막 거기에 이제 걱정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숨을 안 쉬어요. 첫째, 숨을 안 쉬기 전에 숨을 죽이게 돼. 걱정이 되면 옆에서 말 걸어오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저 엄마 지금 불안해 죽겠어. 그때는 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을 죽이고 있어. 그렇죠? 숨 죽이고 살아. 근데 이 숨 죽이고 사는 정도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그 숨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가끔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는 거야. 아니 왜? 쉬어야 그동안에 흡수하지 못했던 산소 공급을 쉬는 거지. 그럼 또 숨이 막혀. 어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면 건강에 아주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면,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 심호흡이야. 심호흡을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탁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해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와, 그래서 이 숨이 막혀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이게 화난 거나 똑같아. 이게 고민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일단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스트레칭을 확 해주면 산소 공급이 어떻게 그 심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면 세포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와, 네. 산소 공급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유전자들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웃는 것도 뭐예요? 심호흡이 제일 잘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하, 맞아요. 하하. 웃는 순간, 하하하하하하면, 자, 이게 심호흡의 원리예요. 하하하하하하하. 왜? 숨을 들이쉴 틈이 없어. 왜? 웃어서 하고 나면 숨을 이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어떻게 해? 탄산가스를 있는 대로 다 짜서 내버리고 한참 웃고 나면 되잖아. 숨이 들이쉬어지잖아. 그게 심호흡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뉴 스타트로 투병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자주 틈나는 대로 방 안에서도 하세요.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은 숨 다 나갔어. 그러면 심호흡 하지 말라 그래도 뭐야. 숨이 차. 하고 또 이게 최고의 심호흡이에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확실히 잘 돼요. 잘 되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세포들도 정상세포들은 항상 충분한 산소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숨을 죽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숨 죽이고 그다음에 숨 막히게 이렇게 살면서 운동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산소 부족증에 걸리는 거야 세포. 그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으면서 산소도 부족해지면 건강한 세포들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살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세포 쪽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면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도 안 죽고 그래도 변질된 이상한 비정상적 세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암세포들은 다 죽지 못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워낙 내부의 환경이 나쁘니까 이게 나쁘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죽기가 싫어서 살라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비정상을화로도 변해 가지고 살기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고 그렇게 하면 와 갑자기 산소 공급이 뭐예요? 충분히 들어와. 그러면 변질됐던 암세포들이 어떨까? 아마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신 분들의 암세포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산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응? 거기다가, 밥도 뭐, 식사도 해보니까 뭐예요? 오, 갑자기 현미가 들어오네? 아, 기름기도 별로 없어? 네, 이 암은, 그 뭐예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잡시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고지방, 고지혈증이 되면 피가 끈적거려. 피가 끈적거리면 그 산소를 운반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에 직접 운반해주는 혈관을 무슨 혈관이라고 그런다? 네, 모세혈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혈관이죠.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야 돼. 근데 스트레칭은 이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땡겨줘야만 모세혈관이 발달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잘 발달시키고 땡기면서 동시에 뭘 해줘야 돼? 땡기면서 심호흡하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모세혈관망, 모세혈관 그물이 온 몸에 쫙 고루고루 퍼지게 되면 온 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혈액 순환이 좋아져.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구석구석까지 잘 되면 구석구석까지 숨어 있던 암세포들이 뭐예요? 야,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신 분들은 암세포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사람이? 이때까지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된 때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마 암세포들이, 오늘 하루만 그렇겠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이거 전에도 이 사람이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 근데 한 3일 가니까 뭐예요? 도람이 타버리더라.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내일 모레 글피가 되면, 아이고,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네. 그리고 계속하면서 뭐요? 아, 이거 노래도 부르고, 하하하도 하고, 아, 이게 영 세상이 뭐요? 달라졌네. 그게 이제 암세포들에게는 IMF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다시 옛날의 정상대로. 왜? 이제는 구태암세포라는 입장을 고수할 이유가 없어. 정상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정상세포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세포가 느끼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엄마 코끼리가, 우리 애기 코끼리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면 상아가 없어지고, 그렇죠?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잖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내 마음으로 뉴스타트했다고. 자꾸 아이 뭐 현미 뭐라 그러면 아이 맛은 없지만 먹어줘야지 뭐 암 때문에 재수 없이 암 걸려가지고 이런 현미나 씹고 있고 말이야 풀만 이렇게 먹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냥 먹는 음식만 변하고 뭐 활동만 변하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유전자는 실질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뭔데? 내 마음인데. 그, 이거를 이제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맨날 뭐, 마음의 변화는 얘기 안 해. 그냥 자꾸 약.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혈관은, 이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인데, 요 안에 빨간 거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삼겹살을 먹었다, 뭐 갈비를 뜯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새우튀김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렇게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리니까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군데군데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막혀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서는 이때까지 사신 것보다는 확실히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뭐, 새로운 선택. 노래 부르자, 웃자, 박수 치자.
함성을 뭐요? 지르자, 현미밥을 먹자, 물을 마시자, 운동을 하자. 이런 새로운 선택으로 선택만 여러분이 해주면 유전자는 그에 따라서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아직도 함성은 안 지르시는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네. 이제 이번에 함성을 크게 한번 질러보세요. 기분이 확 다르다니까. 자, 그래서, 코끼리들도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상아 만든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상아가 안 나오듯이. 우리가 병에 걸려서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새로운 물도 마시고 수분 부족이에요 우리 하태 때. 그러니까 심호흡도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라고 원한다면 뭐를 해야 돼? 스트레칭이라는 그 행동으로 내 선택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겠다. 라면 지금부터 뭐요? 하고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 때 유전자에 강력한 영향이 미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야 이거 이때까지 우리 몸 안에 내부 환경이 뭐요? 완전히 변해가고 있네. 네. 그러면 내가 굳이 암세포이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 그 내가 옛날 정상으로 돌아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돌아갈 거야. 해서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할 결정을 빨리 내리시도록. 암세포도요, 눈치가 빨라요. 아니야, 이거 암에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또, 밥이나 현미밥에다가 여러분 여기 와서 현미밥 먹으면 맛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구수한 게 백미보다 훨씬 나아요. 야, 이거 그래서 너무 운동하려네, 뭐 아침에 스트레칭 하려네, 나 참 이런 거 안 하고 나야 나올 수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몸은 뉴스타트를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뉴스타트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데?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뜻이, 내 마음이 뉴스타트를 선택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버텨요. 아이고 뭐. 조금 있으면 이 사람 포기할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웃자. 그래서 스트레칭하자, 심호흡하자, 물 마시자. 이렇게 마음에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암세포는 자기가 더 이상 암세포이기를 포기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도록 여러분 뉴스타트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정도 자 함성 안 질렀을 때보다 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왜 함성을 질러 그렇게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할수록 유전자는 더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 확실하게 켜진 거야. 함성을 지를 때. 기분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투병의 가장 정확한 길이 바로 이 뉴 스타트의 길입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